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포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최대 빅매치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무패행진 팀들 간의 경기를 2대1이라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했고 토트넘에게는 6년 만에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 손흥민 선수는 유럽 통산 200골 등 많은 의미가 있는 경기였는데 반대로 리버풀에게는 시즌 첫 번째 패배인 만큼 뼈아픈 경기였고 이번 경기 패배를 당한 리버풀의 유르겐 클롭 감독은 심판 판정에 대해 정말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 를 내면서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에서 리버풀 FC를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가 상대하게 되는 리버풀 FC는 지난 시즌 19승 19무9패로 리그 5위를 차지했던 파리 토트넘 아스퍼보다는 한수 위의 성적을 기록한 팀으로서 양 팀의 지난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토트넘 아스퍼는 리버풀에게 홈에서 1대2로 패배, 원정에서도 4대3으로 패배하면서 만날 때마다 패배를 기록했었고 게다가 올 시즌 리버풀의 성적은 토트넘 아스퍼를 뛰어넘는 성적인 5승 1무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토트넘 아스퍼의 좋은 분위기를 감안해도 리버풀이 좀 더 우위를 보일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 아스퍼는 리버풀을 상대로 경기 극 초반부에는 상당히 말리는 경기를 펼치면서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실점을 허용했을 만한 위태로운 경기를 펼쳤는데 리버풀은 오늘 경기에서 불필요한 거친 파울로 인해 두 명이나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스스로 자멸하는 경기를 펼쳤고 토트넘 아스프는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리버풀을 계속해서 몰아친 끝에 조엘 마팁 선수의 자책골로 2대1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 패배를 당한 리버풀의 유르겐 클롭 감독은 심판 판정에 대해 정말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리겐 클롭 감독은 리버풀이 토요일 선수가 9명으로 줄어들고 토트넘에게 극적인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심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전반전 손흥민의 득점으로 앞서가던 토트넘은 상대팀이 9명으로 줄어든 것을 본 이후 96분에 승리를 낚아챘다. 결승골은 페드로 포로가 올린 크로스를 조엘 마티프가 자책골로 연결한 것으로 클롭 감독이 경기 후 질문했을 때 가장 불공평한 상황과 미친 결정이라고 설명한 이번 경기 중 가장 논란이 적은 골이었다. 스퍼스는 커티스 존스가 이브 비수마에게 태클을 하여 퇴장당한 후 25분부터 10명의 선수로 경기를 펼쳤다. 사이먼 후퍼 심판은 처음에 옐로 카드를 꺼냈지만 VAR 보조원 대런 잉글랜드로부터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클롭 감독은 경기 후 커티스 존스가 공을 발로 밟고 발이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아픈 태클이 아니었다. 그는 공을 밟았다. 그는 공을 최대 속도로 밟은 다음 공 위로 넘어갔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슬로우 모션에서는 다르게 보인다. 커티스 존스는 50대50으로 맞선 상황에서 볼 상단을 긁은 비수마의 발목을 밟았다. 또한 루이스 디아즈가 선제골을 넣었을 때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황은 잠시 후 원정팀에게 더욱 악화되었다. 그것은 옵사이드가 아니다. 절대로. 그들은 선을 잘못 그렸다 라고 유겐 클롭 감독이 그 결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소리쳤다. 누가 스마트폰을 열어봤는데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것에서 그것을 보았다. 게리 네빌은 그 당시에는 옵사이드로 보이지 않았고 난 항상 그 기술의 정확성을 믿었지만 이 골 때문에 솔직히 혼란스럽다고 논평을 덧붙였다. 우리는 VAR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거기에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속도도 너무 빨랐다. 얼마나 빨리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것을 살펴볼 시간조차 충분히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 나중에 설명을 들을 것이다. 클롭 감독은 디오고 조타의 첫 번째 옐로 카드는 절대 옐로 카드가 아니다. 그는 다리에 부딪혔다. 그는 옐로 카드를 받았다. 그것은 미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독일인 코치는 계속했다. 난 이보다 더 불공평한 경기를 본 적이 없다. 당신들에게는 재밌겠지만 나에게는 대가가 비싼 경기다. 난 선수들에게 축구는 결과 게임이라고 말하지만 경기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면 어쩌겠는가. 난 이보다 더 팀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다. 가장 불공평한 판정이 내려진 이런 경기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라면서 유리겐 클롭 감독이 거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면서 심판 판정에 대한 분노를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클롭 감독이 불만을 가진 부분은 루이스 디아즈 선수의 취소된 선제골 장면, 커티스 존스 선수의 다이렉트 퇴장 장면, 디오고 조타 선수의 첫 번째 옐로 카드 장면까지 총 3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심판 기구에서는 공식 오피셜 발표를 내면서 루이스 디아즈 선수의 골 취소는 오심이었음을 공식 인정 했기 때문에 클롭 감독의 분노는 충분히 합리적인 비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퇴장 장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퇴장 판정이 내려질 만한 판정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피셜 발표가 나온 디아즈 선수의 골 장면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경기 유르겐 클롭 감독이 불만을 표시한 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